자, 지아가 약간 흔들렸고 염혜선 토스. 메가 스파이크 받았어요. 현대건설 동점 기회. 위파이의 동점 기회 다시 넘어옵니다. 네트를 건드렸던 정환영 선수들이에요. 네. 자, 정호영의 터치넷. 네. 예.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예. 지아의 서브 위파이가 맞고 받고 스파이크. 네. 성공 위파이. 아, 위파이 선수가 1세트에는 거의 공격 시도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2세트에 들어와서 위파이 선수의 공격, 예,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건설의 저 코트에 있는 3명의 선수를 이도희 감독이 이제 1년차 1년 동점. 지하이 서브, 중요한 서브, 범실 없이 위파이 받고, 받고 스파이크, 지하 받습니다. 22대 22, 메가의 강타를, 김현경의 멋진 수비. 조심해요. 자, 위파이! 위파이가 안쪽에 떨어뜨렸고 김현 1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김현경 수비 위파이의 득점. 자, 그리고 이선우가 전위에 있는 경관장. 위파이가 대각선. 네. 계속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7대 7, 8대 8, 9대 9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연속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르 서브, 이소영이 받았고 어더토스, 메가의 스파이크. 고민기 수비 가져왔고 위파이 득점. 지금 보면 현대건설을 막판에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 반짝반짝 활약을 했어요. 했다기보다는 사실 서브 범실 하나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현대건설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체육관입니다. 보스고요. 케미니 받고 오른쪽에 메가 블록킹. 위파이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위파이 선수가 점프력이 좋은 선수, 신장은 작지만 점프력이 좋은 선수인데. 네. 사실 이 메가 선수가 때리기에는 볼이 너무 이렇게 네트 쪽으로 꽂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이 선수 손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메가 선수의 공격이 득점이 날 수